이정, 한혜, 랄랄. 과연 첫 번째 팀, 2023 마마워즈 레드카펫의 첫 문을 연 주인공이죠. 바로 저스트비입니다. 네, 다음으로 레드카펫에 등장한 팀은 사이커스입니다. 벌써부터 힙한 스웩이 느껴집니다. 이영지 씨가 모습을 드러내주셨네요. 네, 엄청난 포스와 함께 등장한 전 UFC 챔피언 정찬성 씨, 전 스켈레톤 국가대표 선수 윤성빈 씨입니다. 아유, 네. 이어서 등장한 팀은 글로벌 보이그룹 N팀입니다. 네. 남녀노소를 떠나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대세 중의 대세, 주현영 씨가 등장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 주목해 주십시오. 제가 정말 사랑하고 리스펙하는 형님들이 등장하시고 계십니다. 대한민국 국기 원탑 다이나믹 듀오입니다. 네, 다음으로 만나볼 팀은 일본의 대세 그룹 INI입니다. 이번에 레드카펫을 밟으실 분은 배우 고민 씨십니다. 너무 우아하시죠? 예쁜 거. 네, 레드카펫을 환하게 밝힐 팀이 등장했습니다. 케플러, 글로벌한 사랑을 받고 있는 팀인데요. 특히나 일본 현지에서의 인기가 아주 뜨겁다고 하죠. 네, 이어서 올해 마스크걸을 통해 파격적인 연기를 선보여 큰 사랑을 받은 안재홍 씨가 등장하고 계십니다. 네, 강렬한 카리스마를 내뿜으며 등장하고 계신 이 배우, 바로 아오키 무네타케 아시죠? 네, 이들의 등장만으로 레드카펫이 너무 쿨하고 힙해진 것 같아요. 트레저입니다. 와, 무대에서부터 흥이 넘치네요. 오, 매력이 넘치십니다. 와우, 드디어 이분들이 나오셨네요. 전 세계 K-댄스의 매운맛을 보여준 3 Room of Fighter 2 Reader. 힙하다 힙해. Let's go, come on. 야. 2023 마마 어워즈 오늘의 호스트 전성민 씨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 호스트 출격인데요. 퍼포머로서도 진행자로서도 월드클래스. 네, 2023년 가요계를 뜨겁게 달군 보이그룹이죠. 엔하이픈. 와, 지금 이 순간 이곳이 순정만화 한 페이지입니다. 한민현 씨와 김소현 씨가 비주얼을 자랑하면서 걷고 계시네요. 와. 네, 이번에 만나볼 분들은 꿈을 이룬 11명의 소년들, J01입니다.
네, 지금 레드카펫에는 배우 이준혁 씨가 입장하고 계신데요. 걷기만 해도 포스가 누아르 그 자체입니다. 네, 아, 주인공은 요즘 제 플레이리스트를 책임지고 계신 라이즈입니다. 와우,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죠. 그렇죠. 오늘 퍼포먼스 스포일러의 주인공이었죠. 역대급 무대를 예고한 투모로우바이투게더가 등장했습니다. 와우! 와우! 이번에 만나볼 분은요, 올라운더의 교과서 이준호 씨입니다. 네, 너무나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데뷔 후 레전드 히트곡으로 한류 열풍을 선도해왔으며 일본에서 해외 아티스트 사상 도쿄돔 및 전국 돔 최다 공연을 네, 2023 마마 어워즈를 레드카펫 런웨이로 만들어버리는 자태 차승원님이 등장하고 계십니다. 오, 패션쇼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혜정, 한해, 랄랄. 2023 마마워즈 레드카펫 첫 번째 주인공은 올해 5월에 데뷔해 괴물 신인으로 떠오른 보이 넥스트 도어입니다. 원, 투, 원, 사랑해. 다음으로 만나볼 분들은 바로 엘점입니다. 너무 예뻐요. 레드 카펫을 빛내줄 다음 주인공은 리조입니다. 이번 레드카펫을 빛내줄 분들은요, 바로 신입니다. 같이 해요. 어? 음악의 신 세븐틴! 와우! Unbelievable! 세븐틴이 바바해! 와우! 배우 노윤서 씨가 레드카펫에 입장하고 계시네요. 지금 포토월에는 제로베이스원이 등장했습니다. 제로베이스원은 올해 엠넷에서 방송된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 보이즈 플래닛에서 글로벌 케이팝 팬들의 치열한 투표 전쟁 끝에 탄생한 그룹이죠. 네, 이번 주인공은 프라우드만의 수장 모니카 씨입니다. 와, 다음 주인공은 러블리의 대명사 박규영 씨입니다. 와우, 등장부터 멋이 흘러넘치는 에이티즈가 입장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배우 최수영 씨가 레드카펫을 빛내주고 계십니다.
와우, amazing! 지금 배우 변우석 씨가 레드카펫을 밟고 계신데요. 아, 너무 멋지시네요. 괜찮아, 잘될 거야.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조합이죠. 배우 정경호 씨와 유연석 씨가 함께 레드카펫에 등장했습니다. 네, 지금 걸그룹 퍼포먼스 최강자 르세라핌이 입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레드카펫 주인공은요, 와, 아이들입니다. 와, 와, 정말 오래 기다렸어요. 배우 박은빈 씨가 레드카펫을 밟고 계십니다. 오늘 정말 너무나 아름다우시네요. 드디어 2023 마마 어워즈 오늘의 호스트 박보검 씨가 레드카펫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OMG! 배우 이재훈 씨가 레드카펫에 등장하셨습니다. 와우! 저 용 안에서 빛이 번쩍번쩍 나는데. 레드카펫 마지막 주인공은 바로 배우 류승룡 씨입니다. 와, 정말 압도적인 아우라를 가진 배우시잖아요. 맞아요. 너무 좋아합니다. 네, 레드카펫의 진짜 마지막 주인공 배우 엄정화 씨가 등장하셨는데요. 와, 레드카펫의 품격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됐습니다.